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현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한다는 계획인데요. 건설사들의 시공 기술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역민들의 표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국토교통부가 밝힌 층간 소음 방지 대책에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아니죠? 예, 층간 소음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안 시공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현행 법은 성능 검사 시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 검사 권한자인 이 지자체가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안 시공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보안 조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이 소송 이외에 주민들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민원에 민원밖에는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권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 미달할 경우에 사업 주체의 보안 시공을 의무화하고 또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국토부는 보안 시공 이후에도 기존 충족까지 지자체가 재검수하고 사후조치 미이행 시에도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 또는 매트 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한 공공 주택은 바닥 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준공 승인도 없고 입주 역시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당장의 건설사들이 이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할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지킨 경우에는 이걸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사들의 시공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의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는 일단 지자체의 품질 점검 시기를 앞당겨서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측정할 계획입니다. 보완이 가능한 시기에 점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성능 검사 세대 수도 기존 2%에서 5%까지 늘려서 검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 층간 소음 민원, 신축 아파트보다 이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더 많잖아요. 기축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 지원 대책도 개선해 내놨습니다. 먼저 바닥 시공을, 바닥 공사를 위한 용자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이제 리모델링 등 조합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또 저소득층의 경우 용자가 아닌 재정을 보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음 매트 시공 지원 사업도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형태였는데요. 그동안 지원 실적이 저조했고 또 잔여가 있는 저소득층의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좀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 어떤 표정들 짓고 있습니까? 기존 아파트 주민들보다는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의 한 재건축 조합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을 믿고 복불복으로 여겨온 층간소음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이 컸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하는 눈높이로 품질 점검에 나서서 준공 승인을 허용할지 또 엄격하게 볼지는 아직 못 믿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일단 LH가 짓는 2025년 공공주택 설계부터 1등급 수준인 37dB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 확산하기 위해서 LH가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 시공 의무화와 또 중공 승인 불허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국토부의 이번 계산안 관련 법안 제출과 논의는 22대 국회의원이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 6월 이후 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